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저기 바이오 버블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메타버스 버블, 뭐 시기 버블 이런 뭐 이게 버블이 이게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전통 산업인 생활재 관련 종목들이 소외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똑같아요. 돈의 힘으로 해서 종목 그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뭐 채권 금리에 따라서 이게 은행에다 넣을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저기 특정한 성장 산업이 인기 있는 그런 저기 산업이나 종목군에 있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이게 대중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아요. 그러면 모든 돈이 그쪽으로 이게 쏠려 들어가요. 그쪽 산업이나 그 종목으로.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하고 저기 전기배터리주하고 요즘 또 메타버스가 또 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회사가 성장 사업이긴 한데 이사가 올라갈 때 이게 실적이나 이 회사가 진짜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의 힘으로 올라가요. 왜? 투자자들이 서로 살라고 몰려들기 때문에. 이게 일명 버블이라고 하죠. 거품이라고 하죠.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게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신성장 산업 하나 뭐 바이오주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버블이 있던 게쑥 꺼져요. 배터리주도 그렇고. 배터리가 제가 예전에 배터리 제가 저기 펀드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 당시에 펀드를 든 이유는 은행에 있는 직원이 그 펀드에서 저기 수익을 많이 냈다고 이게 막 적극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얼마 투자했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조사 차원으로 한 거지 투자 차원이 아니라 8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한10%막 2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만회해서 10%대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은근슬쩍 그게 한 반토막 이상은 나기를 바랬거든요. 반토막 이상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게 공황 상태로 불황으로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그런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실적을 돈을 못 벌었는데 그냥 이슈로 날아간 애들이 나중에 이제 사약 바로 그냥 꽂혀요. 그냥 바닥으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주식에 투자도 이제 입문하고 주식을 좀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국에는 어디에 투자하기를 바라지만요. 어떻게 저 같은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 시장이 이게 그 시장이 쪼라들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즘 글로벌적으로 자동차가 아마 저기 시장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경기가 어려워지면 주머니가 사람들이 근로자나 일반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먼저 소비를 하는 게 최고 이렇게 큰 금액을 소비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집. 그두 번째가 그냥 자동차. 우리 동산 자산 중에 최고의 이제 자산이 자동차죠. 그럼 자동차를 많이 바꿔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를 잘안 바꿔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동차 매출이 이렇게 급감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모든 저기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적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우자동차 지금 문 닫고 뭐 지금 난리죠. 쌍용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됐죠. 쌍용자동차도. 뭐 외국계 회사긴 하죠, 하여튼. 그리고, 르노삼성은 잘 돌아가나? 르노삼성 그럴 줄 알고. 그나마 현대 기아가 이제 좀 흑자 상태로 오고, 근데 약간 기자가 빌빌기죠. 왜냐면 지금이 사람들이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차를 살라고 하다는 마음이 아, 좀 기다렸다가 새로운 이제 전기차가 괜찮고 나오면 사야겠지 이런 것도 있고, 차를 살수 있는, 이게 주머니에 그래도 돈이 이게 두둑해야 차를 바꿔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저기 경우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나 이런 저기 뭐 이런 좀 약간 이제 굳이 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일단 이게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럼 매출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실적이 줄어들겠죠. 그럼 주가도 줄어들겠죠.
보통 그게 먼저 주가가 먼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정하는데, 보통 지금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다 투자하나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나 배터리나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도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 있어요. 시중에 있는 투자 자금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어떤 이게 전통 종목들이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저평가, 싸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그 저기 뭐냐 이런 저기 뭐 전통주나 이런 생활재 주는 어차피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저기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크게 한 뻥튀기를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길 돈을 빼서 그걸로 많이 투자자들이 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돈의 힘으로 해서 이게 주저앉아요, 주가가. 그래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뭐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데 그냥 돈이 투자하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의 힘으로 올라가요. 그게 보통 버블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현재는 배터리, 바이오주 요게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버블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저기 투자를 좀 약간 안 하시는 게 제가 좀 이게 고수분들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인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 투자하시고 초보자 입문자들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대부분이 박살나요. 저희 수익률이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시국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냐?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는 자세로 하고 높은 수익률을 잡지 보시고, 이게 생활재를 이게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생활재 뭐 CJ 뭐 제당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식품 관련 회사들이 요즘 또 코리아푸드로 또 올라간다 하여튼 식품 관련 회사들, 생활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꼭 써야 하는 생활재 생존하는 데서 그런 생활재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이게 경기가 어려워도 매출이 꾸준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변동이 없으면 영업이익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큰 수익률은 내지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가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회사들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시국에 되면 그런 회사들이 외면을 시장으로부터 좀 약간 소외 외면을 받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이렇게 많이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회사가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다른 데서 이제 저기 박살난 저기 투자 잘못해서 박살난 돈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가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당률도 올라갈 수 있고 저거는데, 여러분들 제일 안전하게 주식 공부를 쉽게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지금은 자산을 어떤 분은 내 저기 순 자산에 뭐 총 자산에 주식이 뭐 30%, 미국은 50%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 입문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의 이게 순 자산 대비로 설명하자면, 순 자산 대비로 하자면 10% 이하를 잡는 것을 권유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공항에 초입주기에 들어와 있고 12년 주기는 지금 봄의 주기로 들어와 있어요. 120년 주기는 초겨울 주기에 들어와 있고, 11월에서 이제 12월로 넘어가는 초겨울 주기에 들어와 있고, 12년 주기는 지금 2월에서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 주기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약간 이제 엇갈리죠. 그렇게 되면 사유에 여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요런 이제 생활재 같은 거를 꾸준히 이걸 가지고 계시면, 요런 거는 꾸준히 가요. 약간 채권적인 성향이 있어요. 배당금을, 이자로 배당금 받는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가시면 이게 거의 나중에 주가가 이게 팍 매일 이렇게 막 200%, 300%, 1000%씩 오르진 않아도 이게 조금씩 잔잔하게 올라요. 최대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왜? 기본적인 그런 회사들은 인프라나 부동산이나 여러 같은 게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인프라에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기 뭐라고 하냐, 인프라에 요거 같이 편승하는 그런 저기 종목들이 있어요. 자산이 예 저기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낼지 않아도 자산 자체가 인플레이를 이슈로 해서 자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네, 자산 자체가 올라가요, 가격이. 그러면 그 회사의 청산 가치가 같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주 같은 게 위험하게 뭐냐, 기술은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은 어떤 환경에서는 이게 뻥튀죠, 뻥튀지만 이 기술이 개발했는데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그러면 여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뭐 한 1조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럼 1조 원이 빵이 돼요. 이게 무형자산의 이게 좀 호불, 이게 좀 약간 양면의 칼이에요. 무형자산이 많은 회사들의 특징, 테크 회사라고죠. 이게 기술주가, 기술자산이 많은, 무형자산이 많은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한번 이렇게 저기, 이게 그걸 잘 만나면 그 기술에서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내요. 근데 안 되게 되면 진짜 이게 모아님 도예요. 그냥 쪽박을 차요, 진짜로. 그 기술이 시장으로부터 가치성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아무리 그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자본금을 투여가 돼서도 그게 빵원으로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기술주 잘못 투자했다가 그게 회사 그걸 다 까먹어요. 연구하고 개발한데. 뭐 건지지도 못해요. 뭐 그럼 회사들이 나중에 진짜 주가가 빵! 이게 쉽게 말해서 자본 잠식이라고죠. 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 자산이 없어. 이 회사를 청산하면 빚이 훨씬 더 많은 회사가 이제 자본 잠식된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속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도산의 길을 걸어요. 자, 그런 회사에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봐요.